아들에게 너 참매 아들 맞아 맞거나 말고 자궁이 데이트하자는 편지에 너는 혼이 빠졌지. 책가방 다 버리고 편지만 들고 불 나게 집으로 왔지. 초등학교를 이렇게 재미나게 마쳤지. 중학교 때는 철이 좀 들어 애미 생각 눈물 나게 하대. 큰 마음 먹고 새학기 학용품 사주겠다고 하니 볼펜, 지우개는 교실 바닥에서 집어서 쓴다고 했고 공책은 친구 것 빌려 쓴다고 했지. 그래서 엄마는 돈 좀 아껴서 같이 고기 사 먹었지. 고등학교 때는 실컷 집에 뒹굴다가 학교 급식 먹으려 11시 넘으면 총알처럼 태어나갔지. 그 기특한 뒤 모습이 참 고마웠다. 아니면이 예미가 점심밥에 바쳐야 하니까. 아들아,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애미 생각도 살살하면서 살아가자. 우리 아들 먹지 남날을 해서 화이팅 하자.